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몇년 동안 준비한 종자업 등록증이 교부되었어요. 종자업 등록증. 종자업 종류는 화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나오고, 통신 판매업 신고는 요즘은 구매 안전 뭐 서비스인가 그게 더 중요해서 은행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할 거예요. 여기 그림 부케가 폈어요. 이렇게 종자업 등록을 하게 된 계기는 꽃의 늪에서 또더 깊은 늪인 제라늄의 늪에 빠졌을 때 제가 처음에 제라늄을 접하게 된건 제라늄 삽수부터 시작했어요. 삽수를 수고비나 택배비 이렇게 해서 나눔 받아서 집 앞에 흙을, 마사가 많이 섞인 흙을 잡초 제거하려고 소독해서, 그때 처음으로 삽수를 꽂았는데 100% 삽목이 됐어요. 그리고 삽목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꽃이 피니까 제라늄의 늪은 다른 꽃보다 더 깊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의 글을 읽고 또 읽고 보면서 한 사람이 제라늄을 150종류 이상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저도 150종이 넘는 제라늄을 갖고 싶은데 제라늄 삽목료를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제라늄 삽수를 구입할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제라늄 삽수 판매는 종자업법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하는 건 위법이라서 판매가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꽃친구가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할 텐데, 혼자서, 열심히 일하면서 꽃의 늪에 빠진 경우라서 달리 구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라늄을 여러 가지 수집, 교환이나 구입으로 수집하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생각을 제라늄 삽수를 구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꽃은 많이 가꾸고 싶은데 사실상 제라늄이 그때 당시에는 귀하고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라늄 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보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직업이 될수 있고 또 일이 될수 있으니까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종자업 등록을 하기에 필요로 한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한 번만에 다 합격해서 일찍이 취득해놓고 이렇게 제라늄을 또 삽수를 분양하려면 화분에 조금 키워서는 삽수 분양할 정도가 안 되니까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제라늄을 어떻게 하면 삽수를 분양할 수 있을 만큼 잘 가꿀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고 드디어 이렇게 하우스에
이렇게 건강한 제라늄이 가득 차도록 가꿀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이 있고 시설 하우스를 갖추고 해도 종자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충족해야 되는 여건이 더 있는데 그런 여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종자업 등록을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처럼 꽃은 많이 가꾸고 싶은데 꽃 하나하나를 완성품을 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면서 그러면서 꿈은 저버릴 수 없는 분들은 삽수를 구입해서 삽목을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꽃을 가꿀 수가 있어요. 물론 삽목을 잘해야 되니까 삽목하는 방법도 많이 익혀야 되겠죠. 근데 다른 꽃에 비해서 제라늄은 삽목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삽수를 구해서 삽목을 하는 것은 꽃을 빨리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꿈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꿈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가을이라고 이렇게 아직은 덥지만 곧 가을이라고 이렇게 꽃들이 저번보다 더 예쁘게 많이 피고 있어요. 여전히 씩씩하게 자라서 길을 막고 아래쪽 초록잎 아래쪽에는 하엽이 많이 보이죠. 다듬고 다듬어도 자란 만큼 생긴 하엽은 아직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종자업 등록을 기념해서 지난주보다 더 많이 펴준 꽃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쁜 소식은 꽃을 좋아하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릴 때는 나이가 들면 인생이 끝이 났나? 삶의 의미가 없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또 열심히 꽃을 가꾸면서 또 꽃을 수집하면서 나처럼 삽수를 구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제라늄 삽수 건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볼 거예요. 이제 쇼핑몰 작업도 간간이 하고 있는데 오늘 종자업 등록증도 교부받았고 사업자 등록도 했으니까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무리하고 쇼핑몰 작업을 급속도로 진행해서 제라늄을 보호할 수 있는 삽목해도 크게 실패가 없는
가을이 되면 삽수를 분양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세요. 또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해볼 거예요.